딱 끄고 목소리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네. 오, 713명 난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들이 귀속지적임을 보는 놈들이라고. 지금 귀속지적임 보다가 온 사람들 손들어 보시게. 이야, 귀속지적임 치고 되게 명랑하게 대답해주. 원래 귀속지적임 듣는 자들은 소감 방송 오면 도망가는데 맹랑하시구려. 보기 좋소이다. 아, 굉장히 보기가 좋네. 그러면 난민 가라 가졌구나. 요것도 버틸지 기대가 되네. 가세. 불린이 소저가 소가 내게. 자, 고맙소이다. 어떠냐 이놈들아, 감히 귀속지적임을 들으면서 내 놈만 오늘 행복한 주말을 맛보려고 했는가. 입 벌려 입 벌어지더라. 판소리 들어간다. 대감의 가지치기는 효과적이었다. 해치웠다. 어라 어라, 왜 눈에서 땀이 흑흑. 허니만, 소간 불링서주 귀속지적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딱 두 개였어이다. 첫 번째, 우와, 난 못하겠다. 두 번째, 화난 서론의 규원가, 곱자, 유선사 극기라던가. 싫어. 내가 왜 잡서들을 읽어야 되는가. 그런 잡서를 읽으면 사대부가 될 수 없는 것일세. 사서상경 읽어줘야 되는 걸세. 알겠는가. 딱 끄고 목소리 이렇게 해서 당지 검을련 누를황. 그딴 뭐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오늘 숙제 안 해왔지?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은 언제 합격하겠느냐. 아주 개벽다구 같은 놈 같으니라고. 내 놈이 꼴의 양반이라고 핏줄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딱 해주는 것이오. 좋은데요. 뭐가 좋아? 정신 차리거라. 자꾸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지 마시게. 소간 귀속지적임을 시도하려고 했던 자들은 모두 다 광화문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어이다. 웬 줄 아는가? 목말이. 천냥 고맙소이다.